결국에 우리 비즈니스는 주주이익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계속 코스트 깎고 이렇게 해서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박에 지금 세상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애니만 가지고는 이제 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다양한 IP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네, 네. 픽사 사, 마블 사, 루카스 필름 사, 이게 다 저분이 CEO가 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정말로 시너지가 나고 우리가 덩치를 제대로 프로핏을 내면서 키울 수 있는 IP만 다 모은 거예요. 네. 그런 회사들만 집중적으로 인수합병을 한 거죠. 네, 고영경 박사와 함께하는 말랑말랑 기업사, 저희가 디즈니라는 정말 세계 최대의 미디어 그룹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2부입니다. 혹시 갑자기 2부부터 나오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1부는 저희가 3프로TV에서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3프로TV에서 다시 한번 보고 오셔도 좋겠고요. 그러면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영경 박사님과 함께 자, 디즈니가 창업해서 1923년에 창업해서 이제 100년이 됐고요. 쭉 발전을 하다가 이제 위기를 맞는 부분을 2부에서 소개시켜 주신다고 네. 했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너무 귀여워. 예, 제가 주목 좀 받아보려고 네. 예, 어떻게 채널을 좀 살려보기 위해서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요거로 무조건 가겠습니다. 네. 사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디즈니가 사실은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네. 디즈니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너무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라고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야, 위기에서 부활하는 전문이다. 위기에서 부활 전문 기업이다.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지 타개하고 계속 승승장구를 했어요. 첫 번째 위기는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때 오스왈드한테 오스왈드 캐릭터를 그 찰스 민치한테 뺏겼을 때도 사실 네네. 위기였잖아요. 그때 위기였죠. 그때 미키마우스를 만들어내서 다시 위기 극복했죠. 위기 극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웍스가 사실은 그림을 만드는 프로덕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네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네. 예. 그런데 이 사람하고 계속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해요. 그게 왜냐하면 월트 디즈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즈니 브라더스라고 만들었다가 월트 디즈니로 이름을 바꿀 정도면 네네. 이분의 성격이 약간은 상상이 되실 거예요. 친형이랑도 좀 그럴 정도면. 예. 네. 그런데 그 이 아이웍스가 약간 회사 내에서 입지가 애매한 거예요. 둘은 형제죠. 사실은 창업 멤버인데 거의. 예. 예. 그리고 자기가 약간 소외당하는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작품을 만들 수 없고 이런 것 때문에 1930년에 어브 아이웍스가 디즈니를 떠나요. 30년에? 1930년에 떠나요. 예. 그래서 자기 주식을 다 팔고 떠났다가 혼자 독립을 해서 막 하다가 예. 망해요. 그리고 다시 디즈니로 돌아와요. 네. 근데 다시 돌아올 때 조건이 뭐였냐면 예. 이분도 자기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일단. 그리고 디즈니는 이 사람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슈퍼바이저 테크니션,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부서에 그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 부서장으로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예, 그런 조건을 받고 왔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가 좋았을 때 나온 작품, 좋지 않았을 때 나온 작품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네. 나올 정도로 사실은 디즈니의 성공, 초반의 성공에 있어서 그, 아이웍스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 자체가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맞지만 적어도 작품이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작품을 만들 때 아이웍스의 공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네. 그리고, 1941년에 파업이 일어나요. 이 생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애니메이터들, 많은데 네,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노동 강도도 너무 세고 뭐 제대로 처우 안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파업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고요. 저분들이 네. 지금 파업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엄청 많네요. 저 때만 해도. 예. 그래서 저 때 파업할 때 보면 저분들이 또 나름 그림들 다 그리시는 분들이어가지고 피켓팅을 굉장히 재밌는 거 들고 막 가면 쓰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주 있었고요. 아주 도널드 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전쟁을 뭐 지원하는 예, 그런 포스터들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저게 애들 많이 보는 만화 캐릭터 가지고 저런 걸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지적 욕도 많이 먹었고요. 또 뭐 히틀러가 그 디즈니 작품을 좋아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또 덩달아 욕을 먹은 것도 있고요. 뭐 예, 그런 우여곡절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의 정도의 히트작은 나오지 않아요. 아, 저 때까지도?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네. 그 매출이 는다고 해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정도의 임팩트가 조금은 떨어지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1955년에 디즈니랜드가 만들어져요. 굉장히 일찍 만들어져요. 1955년. 우리는 디즈니랜드를 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후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네. 굉장히 일찍 만들어져요. 7월 17일 날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하는데 이게 오랜 월트 디즈니의 꿈 중에 하나였어요. 아, 저런 테마파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이미 그 1957년에 그 디즈니 머릿속에 있었던 전략 구상이 저 그림이에요. 네. 저기 보면 우리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영화 제작을 하고 음악도 하고 라이센싱 비즈니스도 하고 뭐 그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캐릭터 사업의 머리 구상이 이미 저 시절에 다 있었던 겁니다. 아, 코믹 스트립, 디즈니랜드, 아, 뮤직, TV, 와, 아, 이런 구상을 구상이 남겨진 그림이 지금 1957년께 남겨져 있으니까 사실 그 전부터 저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저런 꿈과 환상의 나라를 구현한 실제로 구현한 동네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게 원래는 뭐 미키마우스 빌리지를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디즈니랜드로 됐고 디즈니 월드가 됐죠. 그래서 1955년에 디즈니랜드를 개장한 날 네. 인파가 막 기분이 좋았겠지만 전날은 뭐 검은 일요일이라고라도 불릴 왜요? 정도로 사람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사고 났어요? 사고는 나지 않은데 네. 너무 덥고 쉴 데는 없고 그리고 빨리 대응이 안 되고 막 이러면서 네. 뭐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고는 해요. 그리고 저 디즈니랜드가 그러면 물론 기본적인 컨셉이 또 있었겠습니다만 저 백설공주의 그 성이 약간 좀 테마로 많이 좀 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겠군요. 워낙 히트작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예. 백설공주보다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훨씬 더 그거에 맞았다고 해요. 아, 그 그래요? 성의 모습은. 그래서 예전에 그 디즈니 월드의 그 로고 중에 이렇게 성 그려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로고가 몇 개가 이제 시대별로 변하는데 그 1985년에 나온 로고가 제일 처음 만들어진 굉장히 단순한 로고는 그게 이제 그 슬리핑 뷰티에 나왔던 그 성을 모델로 했고 그다음에 그래요? 그 많이 나오는 그 뾰족뾰족한 지붕이 네. 많은 그거는 이제 독일에 있는 노이반슈타인 성인가 그 유명한 성 있지 않습니까? 아, 실제 성을 약간 예. 모티브로 했군요. 그 독일에 있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모델로 만든 거예요. 그 성 이제 딱 나오면서 예. 다다다다다다다 예. 고음악 나오죠. 네. 예. 이 디즈니랜드는 뭐 첫날 뭐 개장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뭐 고생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꿈과 환상의 나라로 뭐 그 성공적으로 안착을 네, 하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뭐 플로리다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일본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랜드. 저 맨 처음 만들어진 건 어디 뭐 LA 뭐 이런데요? 예,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 아, 참 부럽다. 저게 그러니까 저런 테마파크는 전 세계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놀이공원 같은 건 있었죠. 그런 건 있었지만. 예,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저런 대규모의 놀이공원이라는 건 생전 처음 보는 거죠. 네네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장사가 되는 거죠. 네. 그 저기 일하는 직원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직원들이 보이지 않게 다니라 그래서 뭐 지하 통로도 막 있고 이런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일찍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어요. 아, 환상의 나라니까 예, 직원들이 예. 직원 옷 입고 돌아다니는 예. 게 별로 안 좋구나. 안 돼요. 그래서 그 인형 탈을 어떤 옷을 입은 애는 항상 그 구역에만 있어야 돼요.
그 구역을 벗어나서 딴 데서 그게 보이면 그 테마가 깨지는 거예요. 네, 네. 아, 참. 그래서 저런 엄격함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뭐 노동법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저희 굉장히 미국적인 정서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월트 디즈니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네. 저런 그런 미디어 제국, 엔터테인먼트의 네. 제국을 상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IP. 예, 자기네 캐릭터고 그게 한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저작권에 집착을 했는데 네. 미키마우스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작권이 끝나가는 거예요. 아, 원래 이제 70년인가 뭐 그런 건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원래 뭐 50년이었는데 끝나가니까 네. 그걸 70년으로 늘리고 뭐 그걸 다시 법안을 조정해가지고 늘리고 이러면서 지금 2023년까지 늘려놨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디즈니사가 엄청나게 로비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디즈니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런 IP에 대한 집착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큰 위기가 왔던 게 이제 1966년에 디즈니가 폐암으로 사망을 하셔요. 월트 디즈니의 사망. 예.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의 창업자이자 주축이 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끌고 나갈 거냐. 형인 로이 디즈니가 일단 회사를 이끌고 나가는데 작품이 옛날같이 잘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네. 프로덕션도 잘 안 돌아가고 그래서 1984년에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84년이면 그, 형도 뭐 엄청 고령이시겠네, 그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뭔가 우리가 변화의 조짐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영입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클 아이스너라는 요 왼쪽에 계신 분이 로이 이 디즈니고요. 네.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그 마이클 아이스너라는 CEO로 영입된 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제프리 카젠버그. 저분이 누구냐면 드림웍스. 아. 그 제프리 카젠버그가 원래는 디즈니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 아이스너란 분이 와가지고 자 세이브 디즈니. 디즈니 구하자. 그 전까지 네. 약간 좀 침체였군요. 네, 침체였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뭐 보여드렸던 그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백설공주 이후에 수많은 뭐 달마시안도 있고 뭐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 그게 머메이드나 라이온킹 같은 임팩트로는 안 들어오실 거예요. 네네네네. 예, 그렇죠. 그 정도로 약간 급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아이즈너가 CEO로 오면서 디즈니의 르네상스를 이루었다고 말해요. 이때부터 나온 작품이 뭐냐면 1989년부터 나온 작품이 인어공주.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킹, 포카혼타스 이게 다 이 시절에 나온 작품입니다. 아, 그래요. 진짜 부활을 이끌었네. 예.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뭐 아이즈너의 뭐가 잘한 부분도 물론 있는데요. CEO로서 네.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제프리 카젠버그예요. 카젠버그. 컨텐츠를 만들려면 네. 경영자가 컨텐츠를 만들 수는 없어요. 뭐 그렇겠죠. 결국은 크리에이터, 애니메이터,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영입을 한 게 카젠버그예요. 아이즈너가 영입돼서 올 때 우리에겐 카젠버그가 필요하다고 해서 카젠버그를 데리고 왔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몇 년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런 이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카젠버그를 승진을 시키는 거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사회에서 예, 그 경영진에서 네. 그때 로이하고 아이스너가 부딪힙니다. 로이는 카젠버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카젠버그가 그만두고 나갑니다. 저런 사람이 아이웍스가 한번 떠났을 때 작품이 안 나왔거든요. 저런 분이 떠나면 일단 회사에 타격이 있기는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분이 그때 나가서 간 데가 어디냐면 그게 드림웍스예요. 그때 스필버그하고 예, 이런 사람들이 드림웍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을 때 저분이 그 드림웍스에 가서 또 예,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자, 디즈니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다라고 아이즈너가 평가를 받지만 네.
저 사람이 한 20년 정도 CEO를 하거든요. 오래하네. 그리고 카젠버그도 나갔어. 네. 그러면 그렇게 CEO가 너무나 밖에서 좋은 평판을 받으면서 너무 우쭈쭈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게 독재적으로 갑니까?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특히 뭐가 있었냐면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 디즈니랜드에 잘 되는 지점이 이제 뭐 세계에서 다 잘 되긴 하는데 도쿄 이런 데는 굉장히 잘 되는데요. 파리에서는 잘 안 된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이름이 원래 유로 디즈니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럽은 유럽 문화라는 걸 딱 하나로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은 다르잖아요. 뭐 영국도 다르겠죠. 예. 예.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점심을 막 줄 서서 빨리 햄버거 하나 뚝딱 해치우고 막 놀이공원을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 그렇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 놀이동산엔 막 그냥 저 추러 싸나 먹고 빨리 저 기다렸다 예. 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예. 아, 그 문화가 좀 안 맞는구나. 예. 그리고 점심을 이렇게 밥을 먹더라도 좀 격조 있게 먹고 예. 와인도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놀이동산에서 못 하지. 우리 놀이동산에서 야, 빨리 먹고 넌 타러 가야지. 그러니까 예.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아, 그것도 못 견디는구나, 그 사람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 그리고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아. 뭐 경영의 방침, 그다음에 파리는 여름에는 휴가를 다 바캉스를 아.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달씩까지 막. 예.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 사람들이 여기로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안 와. 안 와. 다 어디 저 이탈리아가 있고 뭐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서 어긋나기 시작해요. 아, 그래 거긴 돈이 좀 잘 안 되는군요, 유럽 쪽은. 그래서 처음에 엄청나게 고전을 합니다. 그리고 욕도 엄청나게 먹어요. 미국식 좀 멋지지 아~ 않은 문화를 갖고 와서 이런 걸 차지하고 있다. 예. 백설공주 다 이거 우리 얘기인데 왜 니네가 가져가서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어 와? 그리고 뭐 그런 네. 성이라든가 이런 걸 유럽은 많아요. 실제 성이. 실제 성이 있는데 굳이 저렇게 짝퉁성 만들어 갖고. 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진입할 때부터 뭔가 유럽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저때 또 뭐가 있었냐면 들어와서 고용 창출, 투자. 그다음에 이런 혜택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네. 유럽이 당시에 좀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디즈니가 저런 그 고용의 문제, 승진의 문제 이런 내부적인 가버넌스 문제가 있었고 아이스너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권위적이고 뭐 개인적인 돈을 많이 쓰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아이스너가? 예. 네. 그러면서 야 이제 아이스너의 시대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밀리하고 붙어서 이제 결국은 투표에서 이제 그 보드의 보팅에서 져가지고 이제 아이스너가 물러나게 되고 예 그러면서 한때는 정말로 디즈니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고 저렇게 추앙을 받다가 이제는 네. 너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아유. CEO에서 물러날 때 아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장기 집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사례로 좀 빠진 네네네네. 그런 배드 이젠플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런 다음에 디즈니가 위기가 왔잖아요. 네. 왜냐하면 성과가 계속 좋았으면 아이스너도 저렇게 욕을 안 먹었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성과가 안 좋아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수장을 바꿔봐야 되겠죠. 네. 그럴 때 들어온 수장이 누구냐면 이제 또 데려고 온 사람이 예. 지금 저 화면에 나오시는 밥 아이거.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야! Yeah!
아이거. 아이거? 예.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 밥 아이거라는 사람이 네. 요즘 현 아, 지금 최근에 그만두셨어요. 작년에 2019년 20년 초 2020년 초반에 그만두셨는데 네. 저분이 당시에서는 가장 존경받고 가장 연봉 많이 받는 CEO였습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하고 저분이 쌍도 맞아요. 미국 경영계에서. 아, 그래요? 모아둔 예. 사람인데. 저분은 이제 ABC 출신이에요. 네. 방송사 ABC인데 ABC를 디즈니가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디즈니에서 큰 사람인 거죠. 아, ABC에서 쭉 큰 예. 사람인데 결국 예. 인수가 됐으니까 결국 그 안에 예. 있는 사람인 예. 거네요. 네. 그렇죠. 디즈니가 ABC를 인수한 게 좀 네.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컸던 사람이고 디즈니의 생태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즈너의 실패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네. 결국에 우리 비즈니스는 주주이익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계속 코스트 깎고 이렇게 해서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뭐 맞는 얘기겠네. 아니 영화사가 영화가 안 나오면 다른 거 열심히 한다고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을 본질을 깨뜨리고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데 단박에 지금 세상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애니만 가지고는 이제 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다양한 IP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한국은 이제 뭐 사람을 갈아 넣을 수도 있지만. 외국 기업들이 많이 쓰는 방법 M&A죠. 아~ 그래서 이때부터 M&A를 가열차게 들어가는 게 야, 픽사 사, 마블 사, 루카스 필름 사 이게 다 저분이 CEO가 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고 나서 하여튼 디즈니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게 하나하나 인수합병들이 다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픽사만 해도 그렇게... 토이스토리 시리즈나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엄청난 예. 이미 대박난 회사인 예, 거죠? 대박난 회사인 거죠. 그 살려면 예. 뭐 꽤 많이 예. 줘야겠죠. 뭐. 70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으니까요. 아. 74억 달러. 네네, 예. 그리고 10조. 마블이 42억 달러. 루카스 필름이 41억 달러. 와. 뭐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한 게 이제 21세기 폭스사. 저게 600억 달러예요. 폭스가 그렇게 비싸요? 저기는 폭스, 이제 폭스닥이 이제 IP가 엄청 많겠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거를 다 사온 딜을 이끈 사람이 이분인데 그냥 M&A만 했더라면 좋은 CEO로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분이 저 이 인수한 것들을 대체로 보면 얼마나 튼실하고 좋은 IP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플랫폼에 태웠을 때 정말로 시너지가 나고 우리가 덩치를 제대로 프로핏을 내면서 키울 수 있는 IP만 다 모은 거예요. 네. 그런 회사들만 집중적으로 인수합병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자체적인 이제 컨텐츠를 계속 개발을 하고 그리고 스트리밍 야, 좀 더 우리가 채널을 많이 깔아야 돼. 그래서 뭐 훌루 이런 거 인수하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예. 그래서 네. 픽사를 인수했을 때 레베뉴가 늘고요. 박스 오피스, 미국 박스 오피스에서. 네. 마블 인수했을 때 또 늘고. 마블 인수를 진짜 잘한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리고 2013년에는 정말 디즈니를 또 한 차원 바꾼 작품이 나오죠. 아, 겨울왕국? 예. 네. 노래 있잖아요. 네, 예. 그 Let It Go. 예, 그 노래도 엄청나게 와, 돈이 됐고요. 맞습니다. 네. 저 여자 아이 있는 집에서 저 겨울왕국 드레스 한 벌 없는 집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그럴 겁니다. 네. 예, 다 DVD 뭐 최소한 DVD 이상 뭐 스트리밍에 네. 뭐 그 옷에 가방에 머리띠에 저. 겨울왕국 저 공주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엄청난 매출을 일으킵니다. 정말로요. 우리나라도 아마 거의 저 천만 아마 들었을 텐데 네. 다른 천만 영화랑 비교할 때 저 겨울왕국의 천만은 그 재생 횟수로도 아마 몇 배 이상 될 거고 네. 그럼 부가적인 사업 이런 걸 네. 따지면 진짜 엄청나게 아마 그러니까 돈 됐을 그 원소스 멀티유즈를 네. 제대로 실현시켜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저 겨울왕국은요 한 시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 유행이. 네네네 예. 맞아요. 예. 뭐 레고도 나오고 그래서 뭐 예. 장난감도 이상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다들 경험치가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뭐 2015년 뭐 스타워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런 그 박스 오피스에서 거둬지는 수익들, 박스 오피스만, 예, 그게 2019년에 전 세계에 38억 달러. 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보다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저런 네네, IP들을 네네. 가지고 있으면. 근데 저 수익은 저 매출은 그냥 박스 오피스 매출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지배 점유율, 박스 오피스에서 디즈니가 참여하는 점유율도 뭘 하나씩 인수할 때마다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 겨울왕국 그다음에 스타워즈로 막 쫙 땡기죠. 그리고 마블로도 쫙 땡기고 20세기 폭스에서 그냥 아주 결정타를 예 매기는 거죠. 그래서 네. 여태까지 박스오피스로 이제 다 통틀어서 애니만 네. 하는 게 아니라 다 통틀어서 보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제일 많고요. 왜냐하면 2020년과 2021년은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팬데믹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2019년까지 보면 그다음에 네. 뭐 라이온킹. 라이온킹이 네. 또 그 디즈니를 바꾸는 예, 예, 작품이죠. 네. 겨울왕국 2,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 뭐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실제로 디즈니가 미국 영화계에서 애니가 아닌 영화로도 완전히 주름 잡는 회사가 되게 만드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로 디즈니가 계속 안 좋았다가 그래도 탈피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림을 당했냐면 이건 뭐 나인메어다. 매직이 아니라 나인메어다. 뭐 22년째 돈을 먹는 실패다. 저렇게 오랫동안 디즈니가 욕을 먹은 케이스도 비난을 받았던 케이스도 잘 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는 조금 나아졌는데 어차피 지금 팬데믹이기 때문에 뭔가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랬던 미니마우스가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써드리겠습니다. 네. 미니마우스 나올 때마다 씁니다. 귀여운. 예. 저 미니마우스가 옷을 갈아입는데요. 아, 저 무슨 옷이에요 저거는? 아, 저 옷을 이제 그 프랑스에서 그 네. 디즈니랜드 개장 뭐 기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셀러브레이션으로 스텔라 맥카트니가 디자인한 남자 수트를, 아니, 여성용 수트를 파란색으로 입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런 그 하나의 캐릭터가 옷을 갈아입는 것도 디즈니 저런 오래된 캐릭터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전에 왜 갈아입히냐? 리본의 그 예. 분홍에 이렇게 땡, 예. 땡땡무늬 있는 거 말고 예, 빨간 거, 예, 트레이드 마크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만 잠시 일단 좀 수트로 입힌다. 저게 아마 유럽적인 감성, 그 다음에 요즘 그 유행하는 뭐 정치적 올바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런 선택이 내려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저게 반응이 괜찮으면 다른 것도 좀 아마 그렇게 돌려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만들어진 디즈니 애니들은요. 네. 요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상당히 폭력적인 것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아마 젠더 감수성도 많이 떨어진 예. 것도 아마 있을 예.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것 때문에 예. 저런 시도들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마블 시리즈 뭐죠? 우리 마동석 배우님 나왔던. 아, 네네네. 이터널스. 이터널스, 네. 예, 거기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예. 뭔가 작품이 재미와 흥미, 스토리에 치중하지 못하고 균형에만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니냐. 약간 좀 비판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즈니는 도대체 상장은 언제 했을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기업을 분석하는데 뭐 너무 예, 그 숫자를 보진 않을 수 없죠. 상장은 1940년에 장외거래로 시작했어요. 오버드카운트 마켓으로. 네. 그러니까 제대로 뭐 어디죠. 뭐 나스닥이나 뭐 이런 데 올라간 건 아니고. 왜냐면 저 때만 해도 이제 저기가 많았어요. 이제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많았고.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장외 거래를 하다가 1957년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처음으로 상장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1957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늦게 한 편이죠. 예. 저때 이제 골드만삭스랑 이런 데가 디즈니 제발 좀 상장하자라고 좀 많이 꼬셨다고 해요. 네,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장외 거래가가 원래 저게 액면가가 2.5달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싼 게 아니에요. 저 시절에 한
주당 $2.5의 액면가가 $2.5면 싼 게 아닌데 OTC 가격이 16불에서 17불 정도니까 상당히 와. 고가인 주식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 상장하자 해서 예,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딩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였고요. 그 뒤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위기 때 빠지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롱텀하게 우상향 하는데요. 스탁스플릿을 주식 분할을 모두 7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액면가 $0.01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분할을 계속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1950년대 네. 저 주식을 뭐 한 주를 갖고 있었더라면 네. 지금은 뭐 한 384주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주식 그 값어치도 굉장히 네. 많이 오른 거죠. 주식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보면 스플릿 전에 주식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우리가 뭐 지금은 뭐 1000불 넘어가는 주식들도 있지만 네. 결국은 주식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애플도 이제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로서 보면 이 100불 넘고 200불 넘어가는 주가를 보면 충분히 분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한때 워렌 버핏이 저 디즈니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저분이 워렌 버핏이에요? 제가 젊을 때 사진이라고 제가 받아왔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확인을 좀 부탁드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예. 1966년에 디즈니가 사망하기 전에 워렌 버핏한테 우리 회사를 네. 사지 않을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게 $8,000,000. 예, 야 회사 사지 않겠냐 이랬는데 네. 버핏이 저 때는 디즈니 회사를 좋게 안 본 거예요. 그래서 5%만 샀어요. 지분을. 네. 그래서 5%를 사고 1년 뒤에 5%를 $400만에 사서 1년 뒤에 $600만에 팔아요. 그러니까 1년 만에 $200만 벌긴 번 거예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그때 진짜 저 회사를 인수해서 이 회사가 지금같이 잘 됐다. 지금까지 네. 왔다라고 보면 56년 동안 32,000배 올랐습니다. 기업 이 가치가 32,000배 올랐는데 32,000%예요? 32,000배예요? 32,000%. 그렇겠죠. 네, 그럴 거예요. 네. 증감은 네. 320배 이상. 그렇겠죠? 예. 네. 연평균 20%씩. 와. 아, 제가 이거 계산을 했는데 아마 제가 정확한 계산은 이 20%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한 거고요. 야.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8천만 달러가 네. 이제 2,580억 달러. 뭐 계산하기 제가 뭐 최고점으로 계산한 건 아니에요. 네, 네. 지금 가격으로 계산하면 네. 그래서 저기 계산을 그 이제 매년 얼마씩 성장을 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20%씩은 성장을 했더라고요. 매년 20%씩 60년을 성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유 어려운 일이죠. 매우 어려운 극히 드문 일이죠. 예. 그래서 뭐 영업이익을 보면 네. 아까 미디어 네트워크가 제일 많이 벌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공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0년, 21년에는 파크나 리조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너무 떨어졌고요. 예, 그래서 수익은 뭐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디즈니는 이제 지금쯤 거의 뭐 바닥 수준이겠네요. 왜냐하면 뭐 놀이공원이 지금보다 더 안 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 네. OTT 그러니까 지금 마블 시리즈 같은 경우 우리가 이터널스 얘기를 했지만 기대에 같지 않다. 맞아요. 킬러 콘텐츠가 없냐.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넷플릭스가 너무 빵빵 터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새로운 킬러 콘텐츠가 안 나오는 게 아니냐. 결국은 콘텐츠 싸움이거든요. 네네네네. 예.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가 네.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를 언제 따라잡을 거냐. 왜냐하면 넷플릭스 다음에 아마존 프라임이거든요. 가입자 순위에서. 그리고 이제 디즈니가 올해 이제 여러 개 국가에 더 나가요. 디즈니 플러스가 여러 개 국가에 더 나가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가입자 수로 보면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예, 그래서 회사 규모로 보면 이제 디즈니가 훨씬 크죠. 매출액이나 이런 걸 보면 훨씬 크죠. 그런데 기업 가치의 차이를 보면 오히려 넷플릭스가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가 상승률로 보더라도 넷플릭스가 압도적입니다.
뭐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긍정적인 뭐 바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패밀리가 만들어진 회사였잖아요. 로이가 많이 가지고 있었고 월트 디즈니의 직계 가족들은 결국은 지분을 많이 나중에 팔게 돼요. 예. 자식들이 좀 문제들을 일으키고 팔고 나가게 되고 로이 디즈니의 자녀분들 중에 이제 디즈니의 끝까지 조금이라도 지분 관계가 있거나 뭐 패밀리로 연결된 거의 미미합니다. 회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 이 아비가일 디즈니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로이의 자손인데 이분이 필름 메이커 프로듀서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굉장히 옳은 소리를 많이 냅니다. 디즈니에 대해서? 예. 네. 디즈니가 이렇게 자기가 너무 재벌로 태어난 거예요. 네, 태어나니까 재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위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돈이라는 걸 잘 써야 되고 회사가 행동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냥 생각나면 제트기를 살 수 있었다 우리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가 리조트가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해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디즈니의 정작 CEO들은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2000년 2021년 주가가 빠진 게 아니거든요. 네. 다시 올랐잖아요. 그들은 사상 최고의 보상을 받았다.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좀 냈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야기들을 직설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썬댄스 영화제 뭐 자기의 작품도 내기도 하고 목소리를 내는 분이어서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의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중간값의 임금이에요. 미디언 임플로이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면 네. 이제 가운데값, 중간값이죠. 보통 자기네 그 직원들의 받는 보상의 중간값이고 이게 CEO의 애뉴얼 1년간 연봉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밥 아이거 같은 사람은 너무나 훌륭하게 일을 잘 했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연봉을 받는데 별 불만은 없지만 이 차이가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직원에 대한 보상은 조금 느는데 CEO 보상은 엄청나게 많이 는다는 거죠. 예. 그런 비난은 사실은 왜냐하면 그 디즈니에서 일을 그만두고 나간 분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다시 리오프닝이 되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될 회사이고 또 메타버스에서 새롭게 계획을 떨치고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회사이기도 하고 특히 디즈니가 이 컨텐츠가 좀 약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결국은 한국에 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에.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연결해서 보면 조금 더 재미있게 회사를 둘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에 저는 메타버스 그러니까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아마 저 메타버스로 만들어갖고 그거 분명히 이제 할 것 같아요. 예. 그거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한번 왔을 때 항상 해답을 내서 더 큰 기업 가치를 만들어 왔던 저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그런 메타버스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날아오를지 네. 뭐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전 세계에서 아마도 뭐 캐릭터 관련해서 가장 많은 IP를 갖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이 디즈니라는 회사. 특히 이제 마지막 한 20년 정도를 어마어마한 M&A를 통해서 정말 큰 몸집 불리기에 그 사업도 굉장히 성공을 좀 했고 네. 하지만 그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도전들이 분명히 좀 있어 보이는 네. 디즈니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는 이제 각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몫인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우리 말랑말랑 기업사 디즈니라는 회사 저희에게 역사부터 또 현황 뭐 또 돈적인 문제까지 잘 설명해 주신 우리 고프로님 고영경 박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말랑말랑 기업사 좀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네. 일포로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프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라는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부서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네 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